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궁금하실, 아마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마 흑백요리사 초기에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한동안. 지금 끝난 시점에서 약간 부러운 게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기분 나고 약간 기분이 안 좋죠. 아, 우리는 뭐 결혼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만 인기 좋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유진아! 여하튼 소개하는데 여러분 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트리플 스타 오늘 왔습니다. 재료 준비 다 되시나요? 이제 깔끔하게 진짜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에서 트리플 스타로 출연했던 강승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죠. 사람이 음식만 잘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예, 감사합니다. 이런 해야 되는데. 욕 많이 먹었지? 네, 많이 먹었습니다. 이 항상 제가 많이 쓰는 게 방송놈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악의적인 편집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잡아낸 건데 고민 많이 했다고 들었지? 네. 제작진으로부터 엄청난 사과를 들었지? 네. 소송 걸어. 거짓말입니다. 정말 저도 안타까웠던 게 요리사들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일반 시청자분들의 시선도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싸구려 음식이나 좀 가성비 좋은 메뉴를 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장인데 정말 정상급의 셰프들의 음식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 그런 거를 좀 뭔가 대변한다고 해서 되게 잘 쓰다 보니까 그런 말을 주책 없이 해가지고 그거 봐, 말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도 배진적 가면 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원래대로 당당하게. 아예 알겠습니다. 되게 당당하게 해요. 말도 잘하고. 제가 뒤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근데 다 알아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했는데 그게 잘렸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야. 그 뒤에 얘기를 톡 잘라낸 거야. 하지만 그덕 되게 화제성이 올라갔어. 아, 그럼요. 근데 아마 이게 끝나기 전까지 주변에서 그랬지 우승자로 예측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옆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제 요리 실력에 반했거든요. 두부대전할 때 야, 정말로 젊은 친구가 깊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약간 인간미 없는 음식 한다고 그러거든요. 맛이 인간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루 잰 듯하게 움직여요, 진짜로. 똑 떨어지게. 그래서 약간 우리 영역하고 다른 우리처럼 대충 원래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대충 이거 없으면 빼세요 뭐 이건데 없으면 지금 나갔다 와야 될 사람. 아, 직접. 이거 네가 꾼 거야? 네. 아우 정 떨어져. 이거를 우리 채널은 대충 해서 야, 이렇게 어렵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는 수준이 굉장히 음식을 편하게 하고 싶어. 우린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분들은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해. 네네. 하지만 되게 귀찮아해. 그래서 대충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따라하라고. 누가 해도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저 오늘 그 볶음밥 할 건데요. 볶음밥? 네네. 어, 중식이 아니잖아. 볶음밥인데 허브 볶음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브? 네. 파슬리인데 구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잡습니다. 이거는 고수네? 네, 고수입니다. 고수 향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이걸로 페스토 만들어가지고 볶음밥에다 넣어가지고 완전 어렵지 봐. 어렵다니까. 근데 여기다 갈면 끝입니다. 다 넣고. 아, 그 전에 한번 속았어. 되게 쉽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부자거든요. 진짜, 진짜 쉬워요. 아 그래요? 네네 진짜 쉬워요. 아 그냥 볶는 게 아니라 페스토 만들어서 페스토에다 볶는다고? 아니요, 그 볶은 다음에 페스토를 넣을 거예요. 아 그래? 네네. 그거랑 달라? 페스토를 넣어가지고 볶으면 좀 물기가 많아서 좀 고슬고슬.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 우습게 하는 거야. 아 일단은 페스토부터 만들게요. 당황했어? 네. 당황했어. 일단은 파슬리를 넣고 대충? 네, 원래 100g 이제 근데 아. 이거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맛보면서 그냥 시중에 파는 파슬리로? 네네. 파슬리 볶음밥 이상할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알았어. 네. 고수 좋아하시죠? 난 좋아하지. 네, 고수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저도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안 쓰고 잎사귀 쪽으로만? 네네. 오. 조금 질길 수 있어가지고. 아, 올리브오일? 네. 엑스트라 버진? 네. 우리는 이제 딱 그쯤에서 아, 예, 올리브오일 없으면 신경 쓰셔도 돼요 이러는데 신경 넣으면 안 되지? 넣으셔도 됩니다. 아, 가봐. 그런 거 해야 돼요. 네네. 신경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파마산 치즈인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싼 거? 별로 안 비싸고 이거 없으시면 그 피자 시키면 오는 그거 넣으셔도 돼요. 그건 약간 저 요리사들 가짜라고 그러잖아. 그렇긴 한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잣인데요. 잣은 볶아서 넣으면 더 좋은데 오늘 그냥 그렇겠습니다. 너무 대충 하는데? 아닙니다. 나같이 대충 하는 스타일도 잣은 먹는데
이런 작가. 근데 아, 네. 그거 그 레몬 주스. 그리고 이건 연두 살짝. 그리고 소금 살짝이랑 설탕도 살짝 넣고 저는 항상 피쉬 소스를 조금 쓰는데요. 네, 액젓 같이. 피쉬 소스예요, 멸치 소스. 이거 피쉬 소스입니다. 없으면 멸치 소스도 네, 써도 되죠. 그다음에 갈기입니다. 그 요리 경력이 몇 년 된 거지? 요리의 꿈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쭤보시는 거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학교부터 따지면. 그러면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아, 그럼 프로부터 하자. 프로. 프로부터면 중간에 뭐 중간중간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포함하면 그래도 14년, 15년. 오, 그죠? 네. 많이 했네. 네. 주로 어디 활동 무대는? 서울이죠. 뭐. 서울이. 아니, 아니. 미국. 그 처음에 이제 외국, 보통 외국. 아, 외국에서 응. 저 샌프란시스코 있었어요. 오, 제대로네. 왜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은근히 그 저기 많잖아. 파인다이닝. 아, 안성재 셰프가 스승님 아니? 그쵸. 그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아, 미국에서? 2014년도인가? 아. 그때 잠깐 같이 일하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일하고 서울에 이제 모수가 서울로 온다고. 그때 그래서 모수에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모수에서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수셰프로 일을 했어. 아, 수셰프로? 네네. 젊은 나이 몇 살에? 그때가 28살 때인가? 야, 28에 모수에 수셰프는 대단하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그.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건방져진 거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장난. 저 욕 더 먹겠는데? 아니! 네. 한번 드셔보시죠. 받은 거요? 아, 그거 나 주연이지. 이거 그냥 페스토만 만든 건데. 이게 맛, 파슬리만 많이 하시죠. 맛있다. 아니, 아니. 여기 맛있는데? 나중에 이제 볶음밥에. 아, 바질 없으면 이런 거 써서 해도 되겠네. 그쵸? 그냥 뭐 초록색 커브 아무거나 다 넣고 하셔도 돼요. 맛있다, 이거. 빵 없어? 빵에 발라 먹고 싶다. 빵 발라 먹어도. 그치? 네, 맛있죠. 잘 알잖아, 거봐. 아유, 잘 하시죠.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죠. 먹어봤다고? 줘봐. 어, 베이글 있었어? 네, 네. 아, 어이, 이 빵집 있었네? 불이. 가스비 안 냈냐? 불이 안 들어. 야, 가스비, 가스가. 야, 가스비 안 냈어? 왜 이래, 가스가? 야, 왜 가스, 야, 내, 뒤에 열면 돼? 예, 뒤에. 가스비를 왜 안 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다. 자, 켜봐, 들어오나 봐봐. 네. 들어옵니다. 아, 들어와? 네. 내가 방금 가서 가스비 내고 왔어. 계속할까요? 그럼 그래, 그럼 그래, 그래. 네. 야, 맛있다. 아니, 빵이 맛있는 거예요? 베스트 맛있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밥을 할 건데요. 달걀, 그냥 생달걀을? 네, 이거를 저는 보통 이렇게 볶음밥을 하는데 하나 까가지고 소금 살짝 넣어서 그냥 이걸 여기다 넣어버려요. 즉석밥은 찬밥이어야 됩니다. 계란이랑 비벼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는 이 메뉴는 그 다이닝 쪽에 있는 메뉴는 아닌 거지? 그쵸, 그냥 제가 평소에 해먹는 팬에 버터 그냥 녹여가지고요. 아, 그리고 백김치는 이것도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칼질 진짜 잘하지 않냐? 응? 칼질 잘해. 감사합니다. 인정하잖아. 단체전에서 그 만두피인가 뭐 무지하게 얇게 썰었잖아. 뭐지? 네. 뭐 썰었지? 충건피입니다. 충건피. 충건피. 네. 밤새 썰었어요. 응. 밤새 썰었어요? 뭐 백김치를 먼저 그냥 먼저 볶아요. 백김치 없으면 신김치 그냥 신김치 써도 되나? 그렇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살짝만 볶고 이렇게 밥을 넣고 이제부터 볶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계란 익으면서 밥이 고슬고슬해져요. 네. 이것도 약간 취향이긴 한데 좀 이게 다 익어도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약간 중식에서 볶음밥 하면 이렇게 촥촥 되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셰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 많은데요. 히든 천재. 그 반찬 셰프님. 오. 그 또라이. 또라이만 빼고 다 잘생겼네? 그 철가방. 철가방도 좀 왼쪽 계열이잖아. 철가방하고 또라이는 네 계열이잖아. 약간. 아니요, 대표님 잘생기셨는데요? 네? 네. 나는 그럼 저 또라이하고 철가방. 아니, 그들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저쪽 계열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랑 친해요. 윤남노하고 임셰프하고 다 친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누룽지 좋아하시면 누룽지 만들어도 돼요. 아, 그래? 네네. 이렇게 그냥 누룽지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이게 별거 아닌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있어 보인다. 그렇지. 내가 이거 해봐. 뭐야 저거 이럴 건데. 파인다이닝 하는 셰프가 시작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하면 베이컨이라도 좀 넣지 이럴 텐데. 요새 예약 밀렸지? 두 달? 두 달치만 딱 받고 있어요.
딱 자정에 오픈을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한 달치가 다 찼더라고. 야, 무슨 귀성열차 예매하냐? 와, 끝내준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계속 전화도 막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뭐. 외국분들이 많이 온다는데. 정말요? 이제 다 먹었고. 접시? 아니. 준비하라고? 후추. 후추 좀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지. 후추 좀 넣고. 불을 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 끈 다음에 불 끄고 해야 되는구나. 키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떡하라고. 끄고 하십시오. 끄고. 네. 아, 다시 꺼야 됩니다. 네. 뭐 볶으셔도 되는데 이 초록 색깔이 좀 날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마늘이 생마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열로 살짝 마늘의 풍미 때문에 살짝 익혀주면은. 또 볶음밥 할 때 많이 베스도 시장에 파는 걸 갖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색깔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불 네. 끄고 해야 되는구나. 냄새 한번 타 보시고. 파슬리 냄새. 아니 아까 먹었을 때하고 또 다르네. 네. 빵에 발라먹는 느낌하고 다르네 냄새가. 간을 조금 세게 드십니까? 이거 아니면 난 좀 센 편이지. 좀 세게 드세요? 그러면 색깔 너무 이쁘다. 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몸에 뵌 거예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아 그래? 다 먹겠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 친구부터 뭐야? 이건 사워크림인데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넣어야지. 넣을 거 다 넣어야지. 이게 또 달라요. 그냥 이쁘네. 셰프분들은 이 플레이팅이 다르죠. 플레이팅을 뭐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진 않고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셰프들이 그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그런 전시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나 미술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 외국 가면 우리 와이프는 미술관이나 전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서로 딱 헤어지는 거야. 이따 봐. 딱 이거 마지막에 이제 고수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이런 거 잎사귀 넣는 거는 저 안수지 셰프 되게 싫어하는데. 꽃을 싫어하시고 이런 거는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이제 간결한 걸 좋아하시니까. 아니야, 제일 좋아 안성재 셰프 제일 좋아하는 건 야채 익힘 정도 2분 딱. 근데 옛날부터 그 말씀 하셨어요 진짜. 일할 때도. 그래서 완성입니다. 떨리는데 이거 섞어서? 그냥도 드시고 뭐 우선 안 돼 없을까? 안 돼? 이건 안 돼 쓰고 먹어야 되는데. 응? 잠깐만. 네. 없이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이거 없이 먹으러. 네. 우와. 아, 이거 특이하네. 야 이게 파인다이닝이구나. 혹시라도 집 근처에 마트 큰 게 없어서 샤워크림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차라리 더 시원한 맛 나요. 여기서 이해하라는 게 나셨다는 게 아니라 파인다이닝을 못 가시는 분들은 일반 식당과 파인다이닝 뭐가 다른지 아, 요런 느낌이구나 하고 뭐가 다르냐면 딱 먹어보면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탈락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해줘야겠다 집에서 진짜로. 나머지 참 맞다. 여기 아니야 이거. 아 패스트요? 예. 됐어 이거 한번 해줘. 네. 집에 가서 사랑받아야지. 파슬리 말고도 다른 거 그냥 마트에 파는 거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넣은 게 항상 지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올리브오일하고 마늘하고 무지하게 맞다 그 다음에 피소스. 무지하게 넣네. 근데 맛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부터 강셰프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나갈 때쯤 이미 미워하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오늘 강셰프를 초대했고 저희가 촬영 시간이 워낙 길어요. 그거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진짜로 제작진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널널하게 유튜브에서 얘기해보면 오해도 다 풀리고 할 얘기 있으면 저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예약되는 거예요 다시? 매월 1일에 다음 달 예약이 이제. 아 네. 한 달치 예약을? 한 달치 예약을 매월 1일 자정에. 그런데 그게 몇 분 만에 끝나도? 1분. 나는 매일 전날 12시인데 한 달 전 거를 한 달 그렇게 며칠을 했었는데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응대를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네 혹시 투자자 필요하지 않나? 오우 상상하니까 지금까지 제 뒷담화를 쳤던데 제가 이뻐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뭐 만들어? 야 이건 진짜 입이 호강한다. 그럼 가자. 네. 감사합니다. 야 먹어봐.
So that was Chef Triple Star from Culinary Class Wars on Park Jung-won's YouTube channel cooking pesto fried rice. Very different than what you usually see. Casual talking between two chefs. It's just great. Love this series and I can't wait to see what's next. I'll leave a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to the video. You can check it out and let me know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what you thought about this video. I'm Mr. Filmstock. Thanks so much for tuning in and I'll see you all in the next reaction video. 감사합니다.